농지 쪼개기 판매로 무려 100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긴 기획 부동산 업자가 최근 경찰에 덜미를 잡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취득 후 지분을 쪼개 대파는 방법으로 전매 차익을 챙긴 부동산 개발 업자와 이에 관여한 법인 관련자 6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충남도 경찰청은 부동산 개발업자 A씨를 구속하고 관련된 6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으며 지분을 쪼개 대파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농지를 평당 18만 원 상당에 매입해 119명에게 평당 100만 원을 받고 대파는 방법으로 107억 원 상당의 전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전시 둔산동 일원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40여 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기획부동산 형태의 영업활동으로 매수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또 용농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업법인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119명에 대해서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지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